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던 엔터테인먼트 신인개발팀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신인개발팀에서 약 4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거기를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면 막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수 있을까? 근데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엔터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준 게 에이전시에서 먼저 일을 하고 경력을 쌓으면 취업을 하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우선 에이전시로 가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먼저 에이전시 면접을 봤죠. 에이전시가 되게 많아요. 뭐 영화도 있을 거고 드라마, 광고, 그다음에 모델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저는 거기에서 광고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광고 모델 에이전시는 그거예요. 저희가 TV에서 보는 광고 있죠. 거기 모델을 캐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있을 거고 일반인 모델도 있을 거고 광고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광고주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은 광고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모델을 픽하는 최종적으로 광고 촬영 현장까지 가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엔터 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엔터 회사를 들어가기까지 약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제가 희한하게 서류 통과는 잘 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한 군데서 합격 전화가 온 거죠. 네. 이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합격 전화를 받고 친구들한테 엄청 연락을 했어요. 나 드디어 엔터 회사 갈수 있다. 취업이 됐다. 그래서 나 진짜 여기다가 뼈를 묻겠다. 뼈가루가 될 때까지 일을 하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제가 이제 엔터 회사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걸 아니까는 엄청 축하해줬어요. 오, 진짜 축하한다. 잘 됐다. 엄청 축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출근을 했죠.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분명히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엄청 큰 부서가 있었고 그 부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팀장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면접을 봤었는데 제가 딱 출근을 하니까는 말도 안 되게 자리가 탕비실 바로 옆에 그냥 칸막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부서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나 사기당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때 그 팀장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정리를 하시고 신인개발팀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신인개발이 너무 하고 싶으시다고 새로 사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첫 직원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팀장님하고 저두 명이서만 일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되게 힘들었던 게 당장 일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수인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당장 그냥 팀장님이 지시하신 것만 이거를 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스케줄표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연습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습생에 관련된 스케줄이 이렇게 딱딱딱 월화수 목금토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를 눈에 다 익히기도 전에 굉장히 일이 굉장히 많았고 다 습득을 하기 전에 정보가 쏟아지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팀장님은 거기에 조금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빠릿빠릿하게 일을 할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허둥지둥 허둥지둥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되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은 신인개발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연습생 관리 아이들이 오면은 학교에서 오면은 각자 뭐 레슨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보컬이면 보컬 아니면은 연기 아니면 악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제 스케줄에 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저녁을 사서 아이들대로 나눠주고 뭐 댄스 레슨 이런 게 있으면 댄스 레슨 때는 제가 항상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 컨디션 같은 거를 체크를 하고 뭐 누가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아니면은 어디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정규 레슨이 끝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실이 있어요. 또 연습실에 가가지고 뭐 새벽 1시, 2시, 뭐 3시 뭐 이렇게 연습하는 걸 지켜보고 아이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숙소에 보내주고 이게 기본적인 일이었고 뭐 치과 진료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피부 트러블 같은 게 나면은 피부과 진료 이런 것도 다 따라다니고 얼굴이 조금 알려진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뭐 영화사 미팅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모델 미팅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촬영장에 간다던가 그런 걸 제가 다 따라다니고 뭐 해외에서 직접 캐스팅을 해서 한국에 데리고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픽업해서 저희 회사에 데리고 오고 회사에서 실물 미팅을 보고 그 다음 저희 연습생 친구들이 지냈던 숙소에 데려다주고 뭐 정리하고 그런 것도 했고 아니면은 연습생 친구가 약간 좀 사고를 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친구 데리고 뭐 2시간 3시간 붙잡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고충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요. 연습생에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뷔가 확정된 친구들만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잖아요. 한 명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저희가 회사에서 그 지문 체크를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9시까지 출근을 지문을 찍어야 되고 퇴근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아이들 레슨이 정규 레슨이 10시에 거의 끝나요. 9시 10시에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 남아서 또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시에 퇴근을 시켜주면은 전 진짜 행복했어요. 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대중교통이 남아있을 때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했고 대부분 1시 2시 뭐 연습 아이들이 삘 받아서 연습할 때는 막 새벽 3시 4시 이렇게까지 하고 좀 가고 출근은 9시까지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버텼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엔터 회사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제가 바라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아요. 일이 힘든 거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팀장님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았어요. 팀장님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엄청 뭐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너무 무서우신 분이셔서 저를 너무너무 다그쳤어요. 너무너무너무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섭고 긴장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안 까먹을 수 있는 것도 까먹게 되거든요. 사람이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제가 그랬어요. 계속 조그만 실수를 해도 엄청 소리를 지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엄청 소리 지르기로 탕비실에서 손님들 커피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기존에 그 팀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쪼가니 씨 많이 힘들죠. 우리도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 명이서 일을 했는데 쪼가니 님이 혼자 일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진짜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너무 많이 윽박지르시고 너무 많이 화를 내셔서 제가 나중에는 그 우왕청심원 물약으로 된 거 있죠. 그거를 책상에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자마자 먹고 저녁 때쯤에 또 하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약사 선생님이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루에 하나면 된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정도 먹어야지 이 벌렁벌렁벌렁거리는 심장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 정도로 팀장님 앞에만 서면은 진짜 제가 너무 막 너무 작아지고 실수를 안 했는데도 제가 막 뭐가 잘못될까 막 두근두근두근 막 떨리고 진짜 건물 유리창에 이렇게 문 창문 열면서 와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그 엔터 회사를 가기 전에 디자인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광고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다 1년이 넘게 다잘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혼나서 운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제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혼을 나는 거니까 혼나는 거는 맞는 거고, 저한테 혼낼 때막 인신공격을 하면서 야, 너 정신 차려! 막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지적을 해주시니까는 저도 거기에 수긍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크게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만큼 잘못한 거를 이만큼 엄청 잘못했다고 부풀려서 저한테 혼내시니까는 제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혼자 이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은 사무실에서 한 10시쯤에 저도 모르게 막 서럽게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일을 해야 되지? 엄청 서럽게 울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탕비실 바로 옆에 이렇게 칸막이 뒀다고 했잖아요. 탕비실에 그 재활용 봉투 있죠? 큰 거, 비닐. 그거를 뜯어가지고 책상에 있는 모든 걸싹다 쓸었어요. 당장 내가 내일 안 나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싹 쓸어가지고 봉투에 묶어가지고 그냥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여기 사무실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도 울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네, 그 다음날 다시 또 출근을 하긴 했죠. 잘 버티다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관리했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점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한 거예요. 학교에서 뭐가 부족한지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너는 여기서 하는 일이 뭐야? 어? 이런 것도 네가 다 확인을 해야지.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번호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뭐 봉사활동 점수가 몇 점이 부족한가요? 팀장님이 너 이거 당장 일을 해결하라고. 너 때문에 얘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면은 네가 얘 인생 책임질 거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서 온갖 곳에 다 전화했어요. 뭐 시청, 구청, 뭐 소방서, 도서관 다 전화했어요. 근데 다안 된다고 하죠.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봉사활동 점수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무슨 도서관에서 어떤 사서님이 약간 좀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 안 되는데. 근데 좀 사정이 좀 딱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선생님, 진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저희 친구 정말 착하고 일 정말 잘하고,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엄청 엄청 빌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책을 정리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사서님 앞에서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진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점수 조금만 해달라고, 점수 조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정사정을 하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무릎까지 꿇었어요. 진짜 제가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꽂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점수를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제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점수를 다못 받을 것 같다 했더니 팀장님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고 무조건 되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진짜 아직도 그게 노이로제예요. 안 되는 건 없다. 무조건 되게 해. 무조건 되게 해. 이게 진짜 저한테 정말 노이로제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점수를 그래서 일부분만 받은 상태로 회사를 갔어요. 속상한 거예요. 이거 속상하다는 걸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제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여기선 진짜 난 이렇게는 일 못하겠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저 드릴 말씀 있다고 해서 카페테리아로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더 이상 일 못할 것 같다고. 팀장님은 모르시죠?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사정을 하고 막 빌고 막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냥 그런 거말안 하고 그냥 저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근데 팀장님이 알겠다. 잡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언제 언제까지 일을 할지 날짜를 조율하는데 방송 스케줄이 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아, 그 다음날 또 출근할 생각하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막상 날짜를 받아 놓으니까는 이날까지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얘기는 했으니까 어떻게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하니까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술술. 이제 막판에는 그게 너무 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잘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다들 잘 됐어요. 뭐 연기자도 됐고 뭐 가수도 됐고 다 잘 됐어요. 저만 안 됐죠. 네. 네, 근데 진짜 4개월이 4개월 같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정말 긴 시간이었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신인개발팀 일 자체는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쯤 하면은 한 번쯤 일을 하면은 즐거울 것 같기는 하는데 그만큼 엄청 힘들어요. 되게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자기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자기 살을 다 깎아내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예인은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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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거기 회사가 밥이 진짜 맛있어요. 식당이 진짜 밥이 진짜 맛있고 식당이 크고 좋은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쭉쭉 빠져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하고서 며칠 쉬고서 이제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분명히 저는 잘 밥도 챙겨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살이 그렇게 빠졌더라고요. 말이 좋아 신인개발팀이지 그냥 연습생의 모든 일을 다 그냥 케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엄마보다 더하지.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합니다. 신인개발팀이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짧게 제가 썰을 풀어봤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궁금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하시고 여기다가 욕하시면 안 돼요.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다고. 그럼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